하나, 둘, 셋. 어, 그래 서준아. 어, 형이야. 어, 일단 뭐 스프링캠프 하는데 아프지 말고 끝까지 형이랑 같이 완주해서 뭐 좋은 결과물 가지고 한국 돌아가면 좋겠고, 그리고 그 좀 방에서 아침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출발 20분 전에 일어나서 하면 안 되고, 너가 한번 먼저 일어나서 빨리 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들어오면 제발 그만 자. 형 너무 심심해. 알았지? 방 혼자 쓰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일단 뭐 캠프 일단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한국 가서 올해 또 야구 또 재밌게 해야 되니까 파이팅 하자. 파이팅! 일단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합니다. 일찍 자지 말라고 심심하다고 하는 게 제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요, 일찍 자려고요. 알겠습니다. 동재 형한테 보내려고요. 어, 동재 형 이번 스프링 캠프 와서 좋은 성과 내가지고 다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많이 굳은 일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많이 편하게 대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프링 캠프 건강하게 잘 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부끄러워요. 오글거리고. 좋아요. 네, 만족해요. 좌승연 할게요. 승현아, 캠프 와가지고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든데 좀만 더 고생하고 다치지 말고 완주 잘해서 올 시즌 좋은 성적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시즌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화이팅! 네, 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좀 떨떠름하네요. 옆에 듣고 있는데 또 그런 말 하니까. 옆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시즌 완주 잘 하라 하니까 일도 안 하죠. 절대 할 일이 없지. 저는 이번에 올라온 저 강준서 형한테 하겠습니다. 네, 준서 형 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가지고 또 뭐 잘 모르고 어렵고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어, 뭐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는 나한테 와서 언제든지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또 아프지 말고 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프링 캠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승현이가 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승현이를 좀 잘 챙겨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가 경산에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긴 하지만 저 이제 승현이가 경산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한번 나가서 놀기도 하고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재상이한테 보내겠습니다. 재상아, 많이 힘들지? 형도 많이 힘든데 너 덕분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남은 기간 다치지 말고 잘해가지고 한국 귀국하자.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고 형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이팅 하자. 서로 힘든데 지금 잘 극복할 수 있게 준서 형이 좋은 말 해주셔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힘든 걸 느껴서 준서 형이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솔직하게 확실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영웅이 형한테 하겠습니다. 영웅이 형, 처음에 1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이 내야에서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고 옆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형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막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빨리 적응해서 같이 즐겁게 야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민성이한테 계속 이렇게 캠프 초반부터 같이 합류해서 1군에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같은 친구로서 좀 많이 아쉽고 이제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막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국 가서 또 같이 야구하면 되니까 너가 열심히 한 거 다 알고 하니까 한국 가면 더 열심히 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파이팅! 영웅이 형, 끝까지 아프지 말고 잘해서 한국 가서도 잘할 수 있게 파이팅 하자. 근데 방에서 좀 쓰레기 좀 치워주고 잘 때 코 좀 그만 걸어줬으면 좋겠어. 끝났습니다. 일단 시현이가 룸메이트인데 같이 열심히 하고 같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써준 것 같습니다. 시현이가 청소 잘해줄 때면 저는 아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규민 형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규민 형이 뭐 시합 때 뭐 좋든 안 좋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막 피드백 해주고 좋을 땐 좋다고 해주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점 계속 알려주고 저한테 필요한 점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규민 형 항상 저를 잘 챙겨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먼저 안 좋든 좋든 이야기 먼저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해가지고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편지가 올 줄 몰랐는데 용이가 또 이렇게 보내줘서 좀 살짝 감동 좀 받았고 뭐 선배로서 후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올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제 뭐 바람도 있습니다. 계속 투수 쪽으로만 와서 저는 이제 야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원석 선수한테 하겠습니다. 원석이랑 저랑 이제 벌써 삼성에 온 지 7년이 다 돼 가는데 물론 이제 다른 팀에서 이렇게 와서 같이 서로 의지하고 했던 시간들이 벌써 7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나이도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한번 같이 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좋은 성적을 내서 또 부상 없이 잘 이제 야구 인생을 마무리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원석이한테 이 편지를 보내고 올 시즌도 부상 없이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름 좀 부를 때부터 뭔가 좀 뭉클하고 그래도 김영이랑 뭐 원래도 친했지만 그래도 여기 같이 삼성에 오게 되면서 더 친해지고 더 의지하고 좀 즐거운 추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도 김영이 또 좋은 말 많이 해줘서 좀 많이 좀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야수 최고참인 강민호 선배님께. 일단 민호형이 그 삼성 야수 거의 최고참으로서 항상 분위기 밝게 하는데 좀 많이 노력해주고, 최고참인데도 먼저 설선수분 보이고 또 뭐 몸 관리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뭐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선배인 것 같고, 저런 선배가 있기 때문에 저 나이를 좀 많이 먹어가는 선수들이 저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올 시즌에도 뭐 변함없이 늘 건강하고 안 아프고 삼성에서 오래오래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고참으로서 팀 후배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팀을 위해서 좀 더 선선수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재희 선수한테 보내겠습니다. 우리 팀 캡틴 제일이 삼성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캡틴까지 했는데 이제 어느덧 고참이 되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너도 좀 더 이 팀의 캡틴으로서 그라운드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많은 후배들한테 좋은 기감이 될 것 같고, 또 제리가 삼성이 이적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항상 아쉬워하는데 올 시즌은 그 아쉬움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커리어 하이를 할 수 있도록 형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제리라 형이 응원할게. 같이 잘하자. 일단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또 좀 민호 형 보고 싶네요. 돌아가시면 한번 안아주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포옹은 별로. 구자욱 선수한테 보내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또 삼성에서 가장 잘해줘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자욱이를 골랐습니다. 자욱아, 작년에는 좀 몸도 많이 아팠고 컨디션도 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좀 팀 성적도 그렇고 개인 성적도 조금 처져 있었지만 올해는 우리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우리 팀도 잘해서 올해는 시즌 마지막에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화이팅하자. 일단 너무 감사하고 항상 먼저 이렇게 모범이 되셔가지고 후배로서 너무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같이 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재성 선수한테 보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작년에 LG에서 삼성으로 이적한 뒤에 재성이가 또 좋은 성적 거뒀는데 재성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고 나랑 같이 또 10일 먼저 오키나와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꼭 좋은 성적 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밑에 후배가 이제 재성이가 제일 이제 가까운 제 나이 차의 후배인데 좀 도와서 우리가 밑에 애들도 이제 같이 리드하면서 팀을 같이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재성아, 올해도 화이팅하자. 일단 항상 후배들한테 먼저 솔선수범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항상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영상 편지에서 말했듯이 항상 자욱이 형이랑 같은 방을 쓰고 있으면 맨날 그런 얘기 같이 하고 있고, 또 자욱이 형이 저한테 맨날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또 자욱이 형이 또 옆에서 많이 이제 힘들 때 의지하면서
하니까 이제 저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이한테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반에 2군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저도 저랑 병원이랑 또 같이 잘 해서 남들 부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캠프도 운동 양도 많고 힘들 텐데 제가 묵묵히 같이 이제 열심히 서로 도우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서로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 조심하고 항상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이제 서로 이겨낼 수 있게 형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올해 또 잘 캠프 마쳐서 올해 또 시즌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 너무 고맙죠 재성이 형. 또 제가 막내인데 저기 계시는 세 분 다 너무 되게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일 또 나이가 비슷한데 그 형이 제일 잘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또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갖고 또 잘 보필하겠습니다. 저는 제 룸메이트인 얼마 전에 결혼한 송준석 선수를 이제 부르고 싶어요. 준석이 형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맨날 작년에 1년 동안 룸메이트하고 이번에도 룸메이트 같이 하게 됐는데 참 맨날 방에서 혼자 스윙 돌리지 마시고 저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해도 정말 같이 1년 동안 재밌게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석이 형 네, 진짜 감사하고 항상 많이 보고 배우는 형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병원이가 되게 또 작년부터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또 같이 이렇게 힘들 때도 뭐 좋을 때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추억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병원이한테 후배지만 되게 배울 점도 많았고 항상 진짜 좀 운동선수답지 않게 막 책도 많이 읽고 자기 개발에도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되게 멋지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도 한번 또 같이 열심히 또 한 시즌 같이 또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축의금이요? 네. 진짜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병원아. 병원아. 두둑하게 잘 받았고 너 결혼할 때 너 형이 또 두둑하게 준비할게. 또 개인적으로 한우리 형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한우리 형 항상 이렇게 좀 제가 또 좀 말도 안 듣고 작년에 또 많이 까불기도 했지만 그 뒤에서 또 잘 챙겨주시고 항상 이렇게 또 츤데레처럼 잘 생각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감사드리는 인사 꼭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어요 형. 감사합니다. 준석이는 평소에 좀 가식을 많이 들어가지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고 야구장에서의 운동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후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뭐 야구 쪽으로는 얘기해 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동찬 코치한테 보내고 싶어요. 지금 모두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조동찬 코치님이 땀이 많으셔요.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발에 통풍도 지금 오시려고 해가지고 정말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고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코치님을 소환하고 싶어요. 코치님 차례 되어서 선수들 내선 제가 마지막에 본 이제 코치님 막내시잖아요. 코치님들 중에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로비로 오시면 전화해주세요.
있어요. 하늘이가 저 방에 있는 거 알고 귀찮게 내려오게 하려고 일부러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좀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 걸 또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해 FA 대박나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올해 저희 팀이 꼭 강하늘 선수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꼭 시즌이 딱 끝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늘 화이팅!